전매기는 포즈 아닌가요? 상당합니다. 뺨에 이렇게 줄을 오. 오. 대박. 오. 네, 상추도 반갑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알스님과 함께 엄청난 디오라마 스태츄를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혼자와는 절대로 안 돼서 개그맨 후배 우리 윤승현 군을 불렀습니다. 승현 군 잠깐만 한번. 두 번째 출연인데 안녕하세요. 저 이상훈 선배 후배 개그맨 윤승현이라고 합니다. 취미가 똑같아서 승현 씨를 같이 좀 불렀고 XM 스튜디오 박스 세 채가 있는 거 보고 딱 하기 싫어졌어요. 프라임원 Z 프라임 그거 언박싱 하면서 역대급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박스가 냉장고 박스 세 개가 있네요. 퇴근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봤을 때 실망하면은 구독자분들이랑 저랑 다시는 알스TV 안 볼 거예요. 그럴 일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박스 세 개 중에 이거죠 이거. 네네. 이게 실제로 엄청나게 묵직한 박스가 열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엑스맨 대 센티넬 디오라마 시리즈라고 써 있고 박스 무게 59.3kg, 115cm가 넘으니까 엄청나게 큰 베이스고 지금 장식장을 네. 아예 이걸로 지금 짜신 거예요.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까지 하신 거군요. 이상훈 TV 3년 하면서 제일 언박싱 하기 싫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사모님 덕분에. 감사해요, 싫다는데. 저는 좀 편하게 개봉하네요. 오케이. 네. 뭡니까? 아, 이거 빌드가 아니네. 뭐야? 이건 각각 캐릭터 들어있는데요? 이거 2층 아니에요? 이게 한 박스에도 1, 2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니, 내가 봤을 때 지금 혼자 하는 느낌이야. 이거 써가지고 앞에 보이시지도 않아. 아니, 가면 때문에 되는 게 없어요. 일단은 이거를 이제 꺼내서 여기 올려볼까요? 자. 베이스로 보이는 녀석이 하나가 올라왔고요. 이게 이렇게 된 건가? 115cm라고 하기엔 좀 작은데요? 아 그래요? 딴 데 또 있을까요? 이게 그럼? 잔잔바리들을 좀 꺼내볼까요? 파츠가 생각보다 너무 많은데요? 이런 거 조립하는 재미가 확실히 있습니다. 와 여기 라이트 들어왔네. 아 이거 건전지 있어야 되는데. 건전지 없어요? 그러게요. 아 건전지가 저거 정말 이런 말씀 좀 죄송하지만 리뷰어로서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건전지 종류별로 다 갖고 있어야죠. 여러분 이거 라이트 들어오는 모습은 알스TV에서 확인하세요. 센티넬 머리 나왔네요. 우와 멋있다. 와 센티넬 머리 우와 몸체를 먼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몸체 아닐까요? 다리네요. 와 다리가 이만하다고? 와. 자 전보 닭다리를 하나씩 들었습니다. 설명서는 없나요 혹시? 설명서가 아마 다른 데 들어있을 거예요. 이게 아니, 뒷다리니까 네. 아마 여기에 바뀌지 않을까 싶은 아닌데? 일단 두세요 모르시면. 아 센티넬이 여기 약간 주력인가 봐요. 센티넬 팔 두 개 다리 두 개가 제일 큰 박스에 들어있었습니다. 이거는 센티넬 어깨 같고요. 몸통이 나와야 센티넬 완성이 될 것 같은데 몸통 빼고 지금 다 나왔어요. 네 그러네요. 이번 박스 한번 또 열어볼까요? 굴려야 돼요? 굴려야 돼요, 굴려야 돼요. 수백 번 박스를 뜯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좀 힘들어 하시는데요? 아, 그러게 가면 때문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박스 오픈합니다. 설명서인가요? 요즘에 XM이 설명서가 네. 안 들어있고 그냥 구성품만 들어있는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아, 베이스가 여기 있네요. 네. 그럼 우리가 지금 이걸 깐 거네. 네. 하나가 더 안 보이는데, 그러면? 뒤에. 아, 뒤에. 네. 많이 들었네, 그죠? 아, 이게 베이스가 엄청 높아서. 아, 높아가지고. 최대한 사이드로만 가놓고 하... 영상 찍으세요. 이거 구경하지 마시고 이따 구경하시고 이런 데 보면은 단차가 살짝씩은 생기긴 하지만 안정적이에요. 싸움으로 인한 이런 웨더링들 굉장히 좋습니다. 아크릴터가 달려있어요. 요거는 앞에 여기 여기에 네, 쏙 가속이 딱 붙는 데가 있어요. 여기 여기다 일단 붙여놓고 네. 여러분 대망의 마지막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우와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콜로서스 네. 콜로서스가 아마 여기에 껴주는 거 거기에 같아요. 들어가서 이 팔을 여기에 껴주면서 호흡을 또 맞춰줘야 됩니다. 껴주고 올려주면 네. 이런 식으로 콜로서스가 센티넬의 왼팔을 꽉 지어지고 있는 중력 때문에 떨어질 수 있는 거를 콜로서스가 받추는 느낌으로 해서 무게중심을 좀 맞춰준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는 뭐 그냥 막 잔바리들 다 올릴까요? 네. 이거는 시체네요. 베이스 파츠로 두겠습니다. 와 너무 높은데 와 딱 맞다. 대박 사건. 야 이게 아크렌즈 날개인가 보네. 와 날개 미쳤다. 날개 날개 너무 멋있는데요? 아 저는 키가 작아서. 아 제가 할까요 그러면? 네. 아 제일 멋있는 것 같아 이거. 맞아요? 아니요 그 옆 그 왜 왼쪽 같은 이쪽. 우와 진짜 멋있다. 존재감이 확실하네요. 와 여기 막 다리에 다 달려 있네요. 네. 소화전이 하나 있어요. 소화전 여기겠네요. 자석으로 이렇게 쏙. 빠져 들어갑니다. 기다릴만 하네요 진짜. 네 진짜 기다릴만 하고 이 날개가 하나 더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아... 여기 보십니까? 가운데 들어갑니다. 우와 날개가 두 개가 아니었고 두 쌍이었어요. 네 개입니다. 와 진짜 멋있다. 상훈님 바지트에 있으면 진짜 멋있겠다.
와, 이거 그냥 이렇게 꽂히네요. 다 빠진 이유는 건전지를 넣어서 여기 네. 이제 불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느낌인데 아쉽게도 오늘은 보여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꽂으면 이런 데 이제 빛이 들어오는 느낌이겠죠. 이걸 어떻게 전시하실 거예요? 그냥 뒤에다가 이렇게 놔두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앞에 식으로? 몸체가 여기 있으니까. 다리는? 있으니까. 오, 손가락 뿌렸어요, 엉덩이가. 어디? 방금. 뿌렸어요? 네. 아, 알스님이 이거 손가락 부러뜨렸어. 내가 봤지? 카메라 찍었지? 이거 앞으로 옮기다가 이거 부러뜨렸어. 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그냥 원래 파손된 것처럼. 무슨 말 하는 거야? 아무도 몰라. 이거 어차피 가지고 계신 분 몇 분 안 돼요? 몰라, 몰라. 자,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카메라 지금 굉장히 뒤에서 찍어도 풀샷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우와. 지금 완성한 소감 어떠십니까? 아, 정말 완성을 했을 때 그 만족감은 말로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요. 네. 확실히 실물이 훨씬 멋있다고 느껴지네요. 실물이 내가 봤을 때는 지금 화면보다 30배 예쁜 것 같아요. 아,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 친구 이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스타일룩이고요. 넘체 같은 거를 해가지고 칼로 네. 사용하고 있죠. 지금 손 자체가 지금 약간 칼로 변한 느낌인가요, 이게? 그렇죠. 영화 아포칼립스에서도 등장했었죠. 네, 이 녀석과 뒤에 보시면은 살짝은 저는 좀 생소한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름이 뭘까요? 주빌리라고 하는데 저 또한 많이 생소해가지고 찾아봤어요, 저도. 뭘 쏘네요, 다른 거 네, 이상한 거. 이 친구도 염력 같은 거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익숙한 홀로서스가 센티넬의 팔을 바치고 있습니다. 센티넬 자체가 엄청나게 거대합니다. 아, 와, 확실히 멋있네요. 콜로서스의 시점에서 보면은 와, 등 위에 비스트가 올라타든 이 녀석이 타있든 상관 안 하고 지금 콜로서스만 때립니다. 오른쪽 다리를 구부리고 뒷다리를 핀댄다는 느낌의 센티넬의 몸체 이런 부분들. 이거 너무 귀여워요. 여기 지금 삐져나왔어요, 전선이. 네, 비스트가 뜯은 것 같아요. 아, 여기 지금 뜯었구나. 뜯은 네. 비스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엑스맨에서도 굉장히 활약을 많이 했고 영화에서도 활약을 했지만 사실 코믹스에서도 또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등에 지금 올라타 있는 느낌. 전선들 뜯긴 이런 표현들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하체 굉장히 튼실한데 왼쪽 종아리에는 또 이 친구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름이 뭘까요? 비속이라고 하는데 네. 총을 능수능란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캐릭터죠. 표정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센티넬의 부하로 보이는데 그쵸? 지금 세 동강이 나 있죠. 상체와 하체가 분리된 느낌의 여기 지금 다리까지 지금 떨어져 나간 듯한 느낌. 그리고 알스님이 손 하나 분질러 먹었다라는 점. 알스TV님의 중고 제품은 사지 마세요. 하자품입니다. 자, 뒷모습 이런 부분들, 겨드랑이 부분까지도 너무 예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중요한 건 또 이 친구. 얘도 이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날개가 너무 예쁘고 이렇게 오른팔에 살짝 발을 딱 올려놨는데 너무 안정적으로 지탱을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또 이채롭습니다. 존재감이나 포스 면에서도 XM의 디오라마를 따라갈 수 있는 센티널 디오라마는 없을 것 같아요. 가격값을 좀 해야 될 거라는 걱정을 하면서 사실 시작을 했는데 크기며 디테일이며 값어치를 좀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예. 야, 가성비가 좋습니다 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차마 이해 못하겠네요. 와, 각도를 어디서 보든 아우 너무 예쁜 네 디오라마 진짜 만족스럽네요. 스태츄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달려드는 6명의 히어로가 센티넬과 대적을 하고 여기 병사 한 명 지금 무찌른 너무 멋있는 디오라마를 같이 조립을 해봤습니다. 오늘 가지고 계신 스태츄 중에 가장 큰 제품인 것 같은데 조립하면서 어떠셨어요? 상호님 없었으면은 다 조립을 못했을 것 같고 이런 일 있을 때 종종 상우님과 함께 콜라보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연락처를 오늘 이후로 차단을 할 거고요. 카톡이 네.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처음에 사실 박스 뜯을 때만 해도 사실 좀 힘들었는데 재밌네요. 보통 우리가 스태츄 하나 두 개 보는데 시체까지 8개의 스태츄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엄청난 크기의 XM 스튜디오 센티넬 대 엑스맨 디오라마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격대를 마지막으로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국내에서는 미발매죠? 직구를 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예약을 한 지가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거 3년 만에 받으셨어요? 네, 원래 이게 취소됐다가 다시 진행된 스태츄여가지고 좀 오래 걸렸는데 진행 당시에 완불을 해야지만 예약이 가능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정도였습니까? 그냥 500 들었습니다. 500만 원 들었고 네. 또 배송비가 120? 네, 120. 그러면은 620만 원에 관세 붙죠. 관세까지 붙으면은 아... 관세만 거의 100만 원 돈 붙네요. 여러분, 700만 원이 넘는 작품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이상훈 TV에서 리뷰에서 보여드렸던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아!
진짜 오늘 좋은 구경했고 네. 또 좋은 제품 함께 또 이렇게 열어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저도 상우님 이렇게 만나뵐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종종 됐으면 좋겠네요. 네, 아 진짜 또 따로 연락하면서 봬요. 네.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을 드리고요. RCTV님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자 오늘 뭐 디오라마 대박이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벤트는요 바로 스파이더맨 홈메이드 소트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로 해주신 상태에서 댓글로 시청 소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받고 싶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에 대한 시청 소감만 조금 써주세요. 그래서 캡처를 하셔서 아래에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신청하시면 되고요. 다음날 아침 6시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홈메이드 소트 여러분 받아가세요.